우리 동네 박대대문 나타나는 그 살짝 막간 남자 있죠? 그렇지, 이 자성인지 최성인지 그놈이 오늘 새벽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깨져서 병원을 데려가야 하니까 그놈을 보시는 즉시 이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씨! 같이 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 시키고 있다가 깜빡 돈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내가 참기도 밝은디 언제 줄까지 풀었나 몰라. 그럼 도망친 거잖아요. 아, 기억 상실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참말 거짓 보는 건 아니었는디. 아, 이 동네 지리도 잘 모를 텐데 혹시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찾아보려는 참이요. 자, 다들 흩어져서 찾아보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못 온다고 그랬는데. 아이, 아빠 밖에를. 소년 견다 진짜. 저 어떤 거야? 잡히기만 해봐. 그냥 멀쩡한 머리통 그냥 확. 미연 씨. 아니, 내가 원래 화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제이슨이란 사람 보미 씨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카트 타고 돌아다녀 볼 테니까 보미 씨는 걱정 말고 출근부터 해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알겠어요. 빨리 들어가요. 잡히기만 해봐 이제. 어디 갔어? 아, 진짜. 네, 사모님. 어떻게 됐어? 아, 그게 놓쳤어? 아, 네. 어찌나 빠른지 완전 날다람쥐인데요. 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죽는 까르노 시대.